안녕하세요, EDTV입니다. 오늘은 로지바브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름부터 특별한 것 같습니다. 로지바브는 로지는 장밋빛, 바브는 미늘입니다. 여기서 미늘은 낚시 바늘 끝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고기의 비닐을 비슷하게 빗대어 말할 때 바브라고 합니다. 장밋빛 비닐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름처럼 로지바브는 정말 예쁜 주황색,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원산지는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아시아 남부에 살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얼핏 보면 납자루처럼 생겼는데요. 이 친구들도 납자루처럼 잉어과 친구고 크기가 작은 친구들입니다. 번식 방법을 빼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납자루는 번식기가 되면 발색이 되는데요. 로지바브도 번식기에 발색이 더 짙어진다고 해요. 특히 수컷이 발색이 더 된다고 합니다. 수컷과 암컷의 구분은 발색의 차이가 있지만 산란기 때 수컷은 등 지느러미에 검은색 테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최대 14cm까지 자라며 잡식성으로 뭐든지 잘 먹습니다. 수명은 5년이고 아열대 기후에 호수나 빠르게 흐르는 물의 환경을 좋아합니다. pH는 6에서 8,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암컷이 산란 준비가 되면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요. 수컷은 암컷 주변을 맴돌면서 쫓아간다고 합니다. 산란은 아침에 이루어지고 몇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 알들은 수초에 붙이고 36시간 이내에 부화가 된다고 해요. 태어난 아가들은 벽이나 수초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6일 후부터 먹이 급여를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로지바브는 잉어과 친구인데다 색이 붉은색으로 유니크한 친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타이거 무늬를 가진 수마트라와 교배를 시켰다고 하네요. 암컷 수마트라와 수컷 로지바브는 교배에 성공했지만 모두 수컷이고 불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과 원숭이를 교배시키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네요. 후. 로지바브는 생각보다 평화로운 종이지만 지느러미를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4마리 이상 키우는 것이 좋은데요. 같은 종이 적으면 공격성이 커진다고 해요. 활동성이 많은 종이라 어항은 60cm 이상 어항을 추천해드리고 물살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수초를 먹는 것을 좋아하니 잘 크는 수초를 넣어주세요. 로즈바브는 수초와 같이 있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생물입니다. 붉은색이 참 예쁘네요. 지느러미를 공격하는 친구들도 있다는데요. 베베와 타타가 워낙 성격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최근 녹조 현상으로 이끼 제거제를 넣어줬는데요. 줄새우와 애플스네일이 용군 같습니다. 우리 뚠뚠이도 가만히 있어요. 일단 전체 환수를 해줬습니다. 그래도 배탁 형상과 녹조 현상이 있네요. 지켜보고 현상이 심해지면 조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로즈바브는 산란기 때 암수 구별이 가능하고 어린 개체는 구별이 어려워요. 잉어과 친구들이라 튼튼하게 크는 친구들입니다. 사용 난이도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